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맞죠. 얘네를 무조건 아 스피 많이 주려고 해도 50%로 맨날 단이 못 맞아.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스쿼트가 일어난다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 그냥 간다고. 예, 일직선으로 간다 생각했지 예. 뭐 이렇게 휘어 간다거나 꺾인다거나 이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안 맞죠. 그럼 요거를 이게 처음 배치니까 다시 한번 안정감이 있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치면 될까? 이거 이 배치는 만약에 3쿠션을 친다면 이상한 방향으로 맞으려고 했죠. 짧게 친 거였는데, 그렇죠? 앞 돌려치기. 어, 길게 본 거예요? 네. 어우. 그러면 정확하게 잘 치신 거네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제 앞 돌려치기 짧게도 있는데 걸어 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올 수 있어. 그렇지 왜 옛날에 삽입을 말씀하세요. 걸어 치기. 식각기라는 말 쓰죠. 직전부터 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닌데 아, 뭐, 짧다.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좀 더 이 방향으로 쉽게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쉽진 않네. 한번 제가 친 것처럼 걸어서 앞서요. 추전부터 치는 건데 네. 걸어치기를 할 때는 지금 흰 공이 쿠션 맞고 이렇게 가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딱 맞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표 지점은 여기죠. 그럼 여기. 네. 그러면 여기 쿠션과 요 같은 거리 여기를 향해서 공이 오면 되는데 여기를 향해서 공이 오되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요렇게 맞아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앞에 부딪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버리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거. 계산을 그러면 그러니까 고리에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니까 내가 회전죽을 친다면 예. 회전죽을 친다면 여기를 향해서 쳐야 이 앞쪽에 맞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거리에 예. 여기인데 여기서 내가 실제로 큐를 찌르는 방향은 한 4cm, 5cm 오른쪽에 떨어진 이 정도를 향해서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아 똑같은 거리가 여기구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4cm, 5cm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치면 큐를 찌를 때 큐를 찌르는 곳이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데 어차피 나, 뭐 나중에 또, 또 나올 거야. 아 그런데 아까 이 배치에서 내가 하나 또 하나 얘기하려고 했던데 그걸 까먹었어요. 그 뭐냐면 뒤돌리기 칠 수 있고 앞돌리기 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쓰리 네. 쿠션을 쳐야 한다면 당연히 뒤돌리기를 쳐야죠. 왜냐면 원, 투, 쓰리를 맞고 일로 오면 무조건 성공이잖아요. 쓰리 쿠션일 경우에 뒤돌리기를 친다면. 근데 앞돌리기를 치면 원 쿠션, 투 쿠션 맞고 오는 거기 때문에 빨간 공 맞으면 쓰리 쿠션 형성이 안 됐으니까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치에서 쓰리 쿠션을 쳐야 한다 그러면 뒤돌리기를 선택하는 게 맞지만 내가 지금 4구를 치고 있다. 4구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앞돌리기를 반드시 쳐야 돼요. 왜 그러냐? 뒤돌리기 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 공 어렵죠. 찢어지니까. 근데 이거를 앞돌리기를 치게 되면 공이 뭐 해주지? 그렇죠. 내 공이 원, 투 맞고 이 방향으로 오고 얘도 원, 투, 쓰리 맞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그렇게 또 내 맘대로 공이 잘 모이지는 않아서 당구가 어려운 거지. 본인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이 가까워지는 배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배치라도 내가 3쿠션을 치고 있느냐 4구를 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그렇게 쳐보죠. 원래 한번 칠 때 그 시간이 얼마 몇 초? 보통 선수들은 40초 룰이 있고 30초 룰이 있고 그래요. 30초 안에 빠르게 치면 30초 안에. 옛날 좀 생각하면 개새 이기죠. 시간 개새 개새 이기죠. 아 진짜로. 근데 생각하고 쳐도 안 맞는데 빨리 치면 더 안 맞죠. 네. 근데 옆에서 자꾸 그런 건 무시해야 돼요. 아 근데 큐거리가 이 큐거리를 보세요. 요 두 개가 다 있는데 얘는 지금 의미가 없고 그냥 눌러 위에서 아래로 누르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자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없어지 얘만 이거나 아무 상관 똑같죠. 그죠? 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손은 이렇게 돼 여기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비틀리잖아요. 조금이라도.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거 그냥 누르고만 있는 거지 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야 큐가 좀 더 반듯하게 돼. 상당히 두껍지만. 많이 두껍게 맞는 그렇죠. 노란 공이 먼저 왔으니까. 괜찮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뒤돌리기로 쓰리 쿠션을 칠 수도 있고. 게임 시작. 1점. 1점. Turn. 1점. 1점. Turn. Time out. Break time.